짠!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때 말한 이제 문무비를 만드는 모습을 이제 문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러 왔는데, 이제 문무비를 하려면 이제 작곡가님께 작곡가님을 섭외를 부탁드려야 돼요. 왜냐면 제가 뭐 장비도 없지만 뭐 비트도 찍을 줄 모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같이 뭔가 작사도 하고 멜로디도 쓰고 하려면 작곡가님이 계셔야 더 뭔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작곡가님을 섭외하러 직접 찾아왔는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어떤 분일지. 작가님. 아, 카메라. 자, 여기 인사 한 번만. 아, 안녕하세요. 왜? 아니,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문무비를 해왔었잖아요. 그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. 그때는 이제 음악만 뭔가 했는데 이제는 그걸 만드는 모습을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좀 이번에는 신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신곡도 좀 제 얘기를 좀 녹여보고 싶어가지고 작곡가님을 찾아왔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한 번도 이런 소재를 다뤄본 적은 없는데 항상 뭐 사랑 얘기 뭐 이런 것만 다뤘었잖아요. 뭐 부차에도 그렇고 좀 약간 요즘 그런 걸 살짝 느낀 부분이 있는데, 항상 저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혼자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 그 공허한 느낌 있잖아요. 뭔가 그 공허한 느낌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,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허함이잖아요.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러면 다 같이 있다 혼자 집에 들어오면 그 적막함,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괜히 막 TV 틀어놓고 괜히 막 밥도 막 배도 그렇게 막 고프지 않네. 괜히 밥 먹고 뭔가 혼자 떠들고. 그치, 약간 뭔가 현대인의 마음병 같은 느낌. 막 핸드폰만 보고 막 요즘 SNS 보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마마무도 계속 밝은 노래만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문무비로 공개를 좀 하면은 팬분들도 이제 같이 뭔가 공감하실 분들도 계시고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작곡가님을 찾아왔죠. 부담스러운데요? 아, 이게 근데 신곡 처음 도전이라 좀 설레요. 저는 약간 그런 느낌, 좀 다크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너무 밝지 않는 약간 멜랑콜리하고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구차에보다 좀 더 다크. 호들을. 오. 일 자는 거 아니야? 오. 오. 슬퍼. 나는 너무 슬퍼. 힙합스럽긴 한데 좀 느리고. 그거 그런 거 좋아요. 약간. 내가 최근에 좀 생각한 것 중에 좀 트리플 리듬으로 하는데 슬픈 느낌으로. 너무 좋은데요? 나는 집에 갔어. 좋은데요, 이거?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? 너무 좋은데요? 일단은 내가 비트를 만들어 볼게 먼저. 그러면 너가 일단은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. 그걸 그냥 글로 막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나한테 스토리를 보내주면 내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을 일단 뭐 만들어보고 또 너가 랩할 수 있는 어떤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해보자. 역시 한 좋습니다. 30분 뚝딱이면 할 것 같아. 그러면은 저도 이제 랩 부분에 또 뭐 쓸 것도 그것도 좀 알아서 해볼게요. 좀 적어볼게요. 나도 완성되는데 너한테 연락할게. 오케이. 감사합니다.